2021년 5월 10일 월요일 USK 뉴스입니다. 네, 지난 주말 LA 헐리우드 명판의 거리 인근에서 또 뉴욕타임스 스퀘어 광장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고 콜로라도주 한 생일파티장에서도 총기 난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등 지난 주말 오늘 이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 속에 유가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절반을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 업체가 사이버 랜섬 공격을 받아 거액의 돈을 요구받게 되면서 오늘까지 나흘째 원유 공급이 중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이에 따른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한편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대형 주정부들은 침체됐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뉴저지주까지 5,500마일을 연결한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러시아 해커 조직의 독자 범행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원유 공급 차질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부터 미국의 불법 로보콜 규제에 협력하지 않는 통신사를 통해서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외국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보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 월요일 의료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건강케어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과 클리닉 등 의료 제공자들이 성적 성향과 성정체성의 근거에 차별을 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이미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인 자녀들 경호에 거액의 예산을 사용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시 확대되는 항공사 이용 포인트,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포인트로 항공권 구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면서 항공사들에 쌓여진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에 달하자 연방 항공사들이 포인트 제공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2013에서 2015년형 110만 대 이상의 혼다 차량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개시합니다. 차량이 의도한 주행 경로를 이탈하는 문제와 차량 화재 등과 관련해 107건의 불만과 부상 사고 등이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혼다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회피했습니다. 미 해군이 아라비아 해에서 예멘으로 향하는 선박에 숨겨져 있는 수천 개의 공격용 무기와 기관총, 저격용 소총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군의 조사 결과 선박은 이란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엔의 무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후티스 반군의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지난달 발사한 로켓의 잔해가 인도양 바다에 추락하면서 우려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주개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안정성과 책임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무증상 감염을 90%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무증상 감염을 70% 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국제선 항공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CDC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일각에서 승객들이 제출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약 3분의 2 정도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600 또는 그 이상의 체크를 지급하는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경제회복 패키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의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중단 계획이 한인사회에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한인사회의 신속 대응이 만들어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내 직장 은퇴 플랜 의무화 프로그램인 캘세이버스의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등록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판결로 캘세이버스 확산이 소득을 낼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LA시가 운영 중인 백신 접종소들 어느 곳에서나 주민들은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10대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랭캐스터시에서는 16세에서 18세 사이 백신을 접종한 이들 중 20명을 추첨해 $50, 5,000달러, 최대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남가주 도로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BB건이 발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리버사이드에서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나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놓고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말리부 해변가에 위치한 한 주택 발코니가 붕괴돼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약 15명이 생일 파티 중이었던 것으로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아 15피트 밑으로 떨어져 병원들로 후송됐습니다. 지난 8일 레돈도 비치 인근 해안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지진 여파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일원까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지지부진했던 남가주 빅토빌에서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사이를 연결하는 160마일의 고속열차 철도 건설을 위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이 완전한 경제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이 브루클린 선셋파크에 세워진 냉동 트럭들 안에 아직도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750여 구가 1년 넘게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당국은 유가족과 협의해 시신을 공립묘지인 하트섬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유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퀸즈 소재 공공도서관이 오늘부터 전면 재오픈됐습니다. 학교를 오픈해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적어지자 도서관에서 추가 교육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뉴욕시장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생일 파티 도중 총기 난사가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61살의 한인 업주가 자신을 폭행한 전 직원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인 업주 김인철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살 난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의 살인죄가 확정됐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동기는 자신이 아버지 날에 받은 치즈 케이크를 먹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남성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며 폭행을 부인했지만 숨진 아들의 6살 형의 결정적 진술을 받아 기소됐으며 살인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37년형을 받게 됩니다. 애리조나주에서 33년간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지만 감옥에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잡히지 않자 검찰이 범인과 협상을 벌여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이는 유죄 협상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이 한국과 관련된 음모론이 등장했습니다. 대선 직후 한국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실은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해 개표에 합산됨으로써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아직도 대선 개표에 대한 상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g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의 이름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이름은 남자아이의 경우 리암, 노아, 올리버, 엘리자, 윌리엄, 제임스, 벤자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아기의 이름으로는 올리비아, 엠마, 에바, 소피아, 에밀리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61살의 한인 업주가 자신을 폭행한 전 직원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한인 업주 김인철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은 지난 5일 밤 캡틴 토니스 피자 가게 업주 김인철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날 29살의 레비스 심슨에게 총격을 가해 다리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날 심슨은 업소로 김 씨를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등 업소 운영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 씨는 심슨에게 수차례 머리를 맞고 눈이 충혈되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슨은 김 씨를 폭행한 뒤 다시 친구들과 돌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뒤 도주했습니다. 심슨에게 폭행을 당해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김 씨는 업소를 정리하고 얼마 뒤 주차장으로 향했고 이때 심슨은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내 차에 타려는데 심슨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가왔고 위협을 느껴 차에서 총을 꺼내 바닥을 향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과 기숙사 무료 이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로안대는 백신 접종을 한 학생에게 등록금 $500 지원, 또 캠퍼스 내 거주비에서 $500 등 최대 $1,000를 보조해준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그린즈버러 캠퍼스에서는 백신을 맞은 학생을 대상으로 $150 상당의 음식 상품권과 교과서 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리노이주 덤빌 커뮤니티 칼리지는 백신 접종 카드를 소지한 학생이라면 $600 내에서 무료로 여름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캔자스에 있는 존슨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는 백신을 맞은 교직원들에게 $2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랭캐스터시 정부는 16에서 18세 사이 백신 접종자 대상 추첨을 통해 최대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젊은 층들을 어떻게든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경 텍사스 휴스턴 한 가정집 앞에서 호랑이가 목격되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택가에 등장한 호랑이. 잠시 뒤 한 남성이 호랑이에게 총구를 겨누는 사이 또 다른 남성이 호랑이에게 다가가 쓰다듬기도 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의문이 커진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BC 방송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의 증가에 맞서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교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한국계 미국인 교회의 역사는 한 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한국 장로교회는 190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한 세기 이상 되는 긴 세월 동안 교회는 한국계 이민자들을 위한 지지의 초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0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의 71%가 기독교인으로 밝혀졌으며 개신교 61%, 가톨릭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텍사스주에서 뉴저지주까지 5,500마일을 연결하는 미국 내 최대 송유관 운영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러시아 해커 조직의 독자 범행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그 혼란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온라인 랜섬 공격을 당한 것은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사로 길이 5,500마일의 송유관을 가동해 남부 멕시코만에 몰려있는 이 정유시설에서 생산된 완제품들을 텍사스주에서 동북부 뉴욕주까지 매일 250만 배럴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는 미 동부 해안지역 전체에서 사용되는 석유의 약 45% 수준으로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공항 등 미국 내 주요 시설들도 이 송유관을 사용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해킹을 당한 이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사의 가동 중단 사태가 오늘로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해킹 배후로 기업 상대 전문 해커인 이 다크사이드가 지목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교통부는 컬러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을 이용하는 동부 18개 주와 수도 워싱턴 지역에 한해 2주차 등 육상 운송과 관련된 근무 시간 제한 규정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진화 로만도 상무부 장관도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운영으로 복귀하고 이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회사와 주지역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송유관 재가동 예상 시점 등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앞서 석유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은 5-6일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면 엘라바마주와 그리고 수도 워싱턴 지역에 이르기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마더스데이를 맞았던 어제 남가주 헐리우드 한 주택에서는 마더스데이 파티 도중 말다툼 끝에 총을 꺼내 들고 누군가가 총을 발사해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또 뉴욕에서는 마더스데이 형제 간의 말다툼 끝에 동생이 형 대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마 총기 나사를 벌여 4살 어린 여아가 총격을 입기도 했으며
콜로라도주에서는 생일 파티 도중 총기 난사가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총기 난사, 큰 사건들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입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18분경 한 모빌홈 단지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한 여성의 남자친구로 밝혀졌고 그는 차량을 몰고 사건 현장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향해 막무가내로 총을 쏘기 시작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의 우들론 지역입니다. 한 타운하우스 주택에서 지난 8일 총격에 이어 폭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 국가 소방국은 새벽 6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했고요.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앞에서 무장한 용의자 56살의 에버튼 브라운을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가주 헐류 명판거리 인근 한 주택에서 마더스데이 파티가 열렸던 가운데 이곳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총상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마더스데이 모임 가족 모임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끝내 총기까지 꺼내들어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뉴욕 맨하튼 한복판의 타임스퀘어 광장인데요. 지난 8일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 4살 된 어린 유아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은 이날 오후 5시경 44번가와 7번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명에서 약 4명의 남성들이 말로 논쟁을 하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용의자는 31살의 흑인 남성으로 형제 간의 말다툼 끝에 총을 꺼내들어 형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마 총격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들어갔는데요. 한편 묻지마 총격에 총탄을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한 4살 어린 여아를 가슴으로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한 여자 경찰관의 모습이 영상에 찍히면서 이목이 몰리게 됐습니다. 네, 세기의 이혼으로 이목이 집중된 빌 게이츠 부부. 빌 게이츠의 아내인 멀린다가 남편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자 이미 2년 전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월스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빌 게이츠의 아내 멀린다가 최소 2019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럿과 상담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여성 인권 문제에 앞장서왔던 멀린다는 지난 2013년부터 남편과 그리고 앱스타인 관계에 불쾌감을 표시해왔다고 합니다. 앱스타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08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3개월 복역했던 인물인데요. 자, 그런데 남편이 앱스타인과 어울린다고 하자 멀린다는 둘의 관계에 염려를 표했고 만남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관계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는 2019년 10월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과 맨하튼 타운하우스에서 밤늦게까지 머무는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도 직후 이 멀린다와 그의 법률팀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2019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앱스타인과의 만남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적 관계나 우정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1월 게이츠 부부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회의에 불참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그해 3월에는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진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무렵 게이츠 부부는 이미 재산 분할 문제를 논 중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사태 내내 이혼 문제를 협의하며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4차 현금 지원 방식으로 경제 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느라는 고려하고 있어 그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서 채택된다면 빈곤율과 실업률의 상승과 그 하락에 따라 최소 $1,000 이상 올 자동 지급되고 대략 분기별로 지급 대상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서민 생활고가 여전히 심각해 제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압박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으로 경제 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지급하고 조정하는 이른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중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이 빈곤율과 실업률 등 경제 상황과 연계해 이 지표들이 급등하면 1차 때부터 3차 때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자동으로 현금 지원 부양 체크가 발급되도록 제공됩니다. 역으로 빈곤율과 실업률이 하락한다면 그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과 서민 근로자계 층으로 좁히면서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동 지급 횟수가 중요한 가운데 미국인들이 제3차 현금 지원금을 받고 두세 달 정도 버틸 것으로 답한 조사 결과를 감안해 매달보다는 분기별로 현금 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 분기별로 빈곤율과 실업률을 점검해 회복됐을 경우 연소득 개인 4만에서 5만 달러, 부부 합산 8만에서 1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안도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애담 루빈 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금 지원액은 최소 1000달러 이상으로 해야 되며 1차 때의 1200달러 또는 2차와 3차를 합한 2000달러로 출발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상원에서는 마크 조율을 주도하고 있는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이 매달 2000달러씩의 연속 지원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대안으로 채택해 오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확정될 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LA, 뉴욕, 달라스를 비롯한 미국 내 대도시들이 백신 접종 차질로 이 남아도는 백신을 버리느니 차라리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며 미국 내 관광산업 살리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뉴욕시는 어제부터 타임스퀘어, 센츄럴파크와 선셋파크, 블루클린다리 등 유명 관광지에 백신 버스 등 이동 접종소들을 설치하고 미국인들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무료 백신 접종에 착수했습니다. 뉴욕보다 앞서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웃 멕시코인들을 상대로 이미 대규모 백신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저널에 따르면 텍사스 휴스턴과 달라스 등에는 이미 수만 명씩의 멕시코인들이 방문해 약국, 체인점 등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멕시코 시티에서 미국으로 출발한 멕시코인들은 지난 4월에만 20만 7천 명, 3월에 17만 7천 명, 2월에 9만 5천 명에 비해 매달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4월 한 달 동안 휴스턴에서만 4만 1천 명과 달라스에 2만 6천여 명이 외국인 방문했습니다. 네, 노스다코다주는 이후 캐나다의 트럭 운전사 6천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시켜주는 등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는 북부 지역의 각 주들도 캐나다인들을 단체로 접종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관광하며 쇼핑도 하고 무료로 백신도 맞는 이른바 여행 상품들이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외국인 백신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부터 수많은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보도인데요.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미성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방경제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고 또 갑자기 생활방식을 바꾸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이에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던 10대들이 그 생계활동의 일부를 떠맡게 됐다는 것인데요. 부모들은 장기간에 걸친 휴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육계획을 세웠고 학교로의 복귀는 현재 확립된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흑인과 히스패닉, 또 에이시안 등 유색인종들과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기준 백인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 20%만이 원격 수업을 선택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 학생들은 절반에 가까웠고요. 에이시아계 학생들 역시 3분의 2가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 전문가들은 소득계획 차에 따른 원격 수업과 또 교실 수업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더 큰 격차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이제 학교 가기 주저 현상이라고 명명하고 백신 주저 현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결돼야 될 사회적, 교육적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정치사학자인 블라디미르 코간 교수는 백인 학생들은 교실로, 유색인종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2단계 교육 시스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게 됐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일부 학교에선 상담사들이 가정 방문까지 해가면서 학생들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직접 설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도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이민자 가정에서는 언어 장벽과 또 지역사회에서의 소통 문제 등으로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이나 10월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가 격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머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을 맞아 남편, 어린 딸과 함께 뉴욕 타임스퀘어를 찾았다가 묻지마 충격을 받은 웬디 마그리난. 네, 충격 당시 바닥에 쓰러지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두 살짜리 딸이 있어요. 라고 외쳤는데요. 그는 바로 뉴욕 관광명소인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그녀는 총에 맞자마자 딸을 데리고 있던 남편에게 뛰어서 도망가라고 한 뒤 충격범에게 외친 소리입니다. 네, 이날 4살 배기 여아와 43살 여성 역시 각각 다리와 발 등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밖에도 남가주 유명 관광지 헐리우드 유명인들의 손바닥을 찧어놓은 명판거리 인근에서도 충격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이처럼 백주대낮에 유명 관광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 이 총은 총으로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계 의원들이나 또 막대한 돈을 이용해 정치권의 로비를 펼치고 있는 총기협회. 이 밖에 미국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강력한 총기 규제는 어려운 민주당.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남아도느니 차라리 관광객이라도 유치하자며 외국인 대상 무료 백신 접종에까지 나서는 대도시들. 하지만 이처럼 유명 관광지에서의 잇따른 총기 난사에 과연 미국행 비행기의 관광객들이 무서워서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5월 1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